많이 나오네요. 그럼 좀 줘야 돼요 이제.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나올 때까지 일단 조절해서 좀 조여주시고. 네, 더 조여도 돼요. 최대한 조인 다음에 끝까지 당겼는데 많이 당겨진다 그러면 풀린 거니까. 네. 뿌려보세요 일단 바닥에. 더 조이고. 이게 돌릴 때 항상 방향 헷갈려요.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가요? 잠시 어디 한번. 좀만 더, 좀만 더 조일게요. 바닥 뿌려보세요. 이제. 네,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오케이. 합니다. 겁먹지 마시고. 차근차근 천천히. 예. 떨릴 거예요. 아, 너무 떨려. 어떻게 반대로 꽂아야지. 바닥에서 먼저 뿌려고 오세요, 이거. 예. 뿌려고 들고 오세요. 안 그러면 침 탁 뱉어버리니까, 이게. 엄청 오케이. 색깔이. 네, 이렇게 묻어요, 이렇게. 차근차근. 좀 더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이게 빨리 지나가면 색칠이 안 돼버리니까. 네,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. 잘하고 있습니다. 제일 칠하고 싶은 부분을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. 네, 그래서 안 좋고. 네. 근데 항상 보면 거꾸로 늘칠하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진해지니까 색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이 집게에 가려진 부분은? 쟤네들 이제 다른 부품 칠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녀석 마르니까 그때?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잡고 또 칠해주면 돼요. 이거. 일단 한 번에 다 끝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칠해놓고 다른 앞머리도 칠해주고 뒷머리도 칠해주고 뭐 서로 이제 색깔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뿌리지 않으니까. 오케이. 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계속 칠해주면 노란색이 굉장히 진해져요, 이제. 처음엔 연하게 보는데. 이게 진해질 때까지 다 칠해야 되는 거죠? 일단 그냥 어느 정도만. 칠했다 싶을 정도로만. 색깔 맞추는 거는 일단 이제 다 해놓고 서로 색깔 보면서 맞춰줘야 하니까. 아, 또 맞춰야 돼요, 색을? 미묘하게 틀려져요.